저는 이제 신경과에서 수면을 하고 있는 의사고요. 다들 수면을 신경과에서 하나? 약간 좀 의아해하실 텐데 왜 신경과에서 수면 질환을 보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코골이, 수면 장애 중에서도 코골이와 무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나 여기에 하나라도 속한다 그러면 사실 수면 장애가 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때 코를 많이 본다던가 숨이 막힌 느낌이 들고 또 아침에 두통이 이상하게 심한 분들 밤에 수면 무호흡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잠들기 어렵고 다시 잠들었다가도 깨면 다시 들기가 또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이런 분들이 주로 불면증이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잘 때 막 소리 꿈꾸면서 소리 지르거나 뭐 발차기 하고 막 이런 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자려고 누우면 이제 다리가 막 근질근질하고 불편하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할 것은 오늘은 이제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요거 요렇게 여섯 가지 중에서 내가 두 가지 이상만 있다 하시면 좀 수면 무호흡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때 코 많이 골고 밤에 잠을 잘 잔다고 느끼는데 낮에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만이 있으신 분들 목둘레가 두껍거나 이제 자꾸 와이프나 이제 보호자 봤을 때 잘 때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콕 하고 멈추는 것 같은 게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수면 무호흡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수면 무호흡 왜 생길까요? 우리가 이제 숨 들어가는 길을 보면은 이게 이제 혀고요. 입으로 해서 이렇게 숨길이 들어가면 뒤에 이렇게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이제 산소가 전달이 되죠. 근데 이 기도는 굉장히 딱딱한 뼈하고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냥 이 구조적으로 기도가 작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연부 조직이라는 게 결국 지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목에도 살찌죠. 그래서 이 둘레에 있는 연부 조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가 더 짜부라드니까 잘 때 더 무호흡이 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때 누우면 깨 있을 때는 또 혀가 이렇게 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은 근육이 이렇게 이완되면서 혀가 더 뒤로 이렇게 확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막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혀에도 살찐다고 하거든요. 혀도 원래 두꺼운 경우도 있지만 살이 찌면 혀도 두꺼워지면서 더 뒤로 말리게 되고 그러면서 숨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짜부라들면 막히면 숨을 안 쉬면서 콕 하는 거고 살짝 좁아지면은 숨길이 지나가면서 드르렁 드르렁 코골이 소리가 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무호흡이 잘 생기냐면 당연히 비만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면 이런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근육이 이완되고 늘어지면서 더 잘 생기고요. 또 나이가 들면은 어쨌든 기도를 싸고 있는 근육의 탄력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잘 생기고 또 술만 마시면 남편이 코를 엄청 골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술 자체가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술 드신 날은 더 많이 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모양 자체가 이제 혀가 좀 두껍거나 그리고 목이 좀 굵으신 분들 그리고 턱이 작은 경우 이런 구조적인 것 자체가 무호흡을 유발하는 이제 원래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있고 요건 이제 가족력도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신경과적인 동반 질환 우리가 이제 뇌경색 앞에 들었던 뇌졸중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팔다리의 마비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근육 목 안에 있는 혀 뒤에 목 근육의 마비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뇌경색이 생기는 거에 의해서 수면 무호흡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 있던 분들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을 그럼 왜 신경과에서 보나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한 뇌졸중 치매 이런 것들이 수면 무호흡에 의해서 그 발병률도 높아지고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과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어쨌든 기도끼리 막혀서 숨을 잘 못 쉬면 뇌 산소 공급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또 밤 사이에 뇌의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걸 산소 공급을 더 많이 하려고 심장에 더 무리가 가고 또 뇌에도 무리가 가고 하면서 심혈관계, 고혈압, 뭐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밤 동안에 어쨌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대사증후군에도 여러 가지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면을 잘 잔다면 이런 패턴으로 잠을 주무시는 거거든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우리가 계속 깊은 잠을 자는 건 아니고요. 잠을 들기 시작하면 얕은 잠부터 깊은 잠으로 빠져들면서 잠을 자고 중간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서 꿈을 꾸고 근데 보면 수면 초반기에는 좀 깊은 잠이 많고요. 수면 후반기로 갈수록은 거의 대부분 얕은 잠을 자면서 꿈을 많이 꾸게 되는 보통 이런 사이클에 정상적으로 잠을 자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무호흡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깨 있다가 잠을 살짝 들려고 하는데 이제 숨을 안 쉬니까 뇌는 빨리 숨을 쉬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면서 또 각성이 되고 또 살짝 잠이 들려고 하다가 또 코골이 때문에 숨이 막히면 또 깨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불규칙해지고 이런 사이클이 안 되니까 꿈수면도 없습니다. 우리가 꿈수면이라는 게 그냥 꿈을 꾸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꿈을 꿀 때 뇌는 뇌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뇌에 저장을 하면서 기억을 회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꿈수면이 이렇게 세 번에서 네 번의 사이클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한 번밖에 없죠. 깊은 잠에 이런 사이클이 아예 깨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왼쪽은 이제 좀 수면 무호흡이 아주 경미한 환자의 데이터이고 오른쪽은 아주 심한 환자가 이제 수면다운 검사라고 해서 밤에 수면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럼 보면은 그래도 이 환자는 좀 자죠. 자다가 이렇게 무호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거나 적게 쉬는 게 있을 때마다 살짝 깨는데 이렇게 굉장히 심한 분들은 자다가 계속 깨고 이게 지금 자는 내내 숨을 적게 쉬거나 안 쉬는 이벤트. 여기는 아예 안 쉬는 거, 여기는 적게 쉬면서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계속 있어요. 또 특징적으로 볼 게 이 초록색 선이 이제 산소 포화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잘 때 90% 이상의 산소 포화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무호흡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어때요? 산소 포화도도 막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심장, 뇌에는 다 무리가 가게 됩니다. 실제로 심한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뇌졸중 유병률이 4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까 처음에 강의 들었던 뇌졸중 환자들이 수면 무호흡을 치료를 하면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수면 무호흡 지수가 20 이상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1시간에 20회 정도의 수면 무호흡이 있는 걸 말하고요. 이런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실제 사망률이 33%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료를 안 한다 이렇게 시간당 20회 이상 수면 무호흡이 있는 뇌졸중 환자들이 치료를 안 받는다 그러면 실제 사망률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호흡 환자들이 심혈관계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아주 정상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빨간색은 아주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경과를 관찰해 봤더니 심혈관계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록색 정상인들에 비해서 거의 두세 배 이상. 그런데 이러한 심혈 무호흡증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파란색이 치료를 받은 거거든요. 치료를 받으면 거의 정상인과 유사한 코스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면 무호흡 환자들에서 고혈압도 잘 생겨요. 왜냐하면 밤에 잘 때 자꾸 수면이 무호흡이 생기니까 뇌는 숨을 쉬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럼 혈관은 더 수축을 해서 뇌로 산소를 막 공급해 줘야겠다 하면서 더 수축하게 되면 밤사이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무호흡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한 무호흡증 환자들은 고혈압의 발병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들 약을 아무리 올려도 이상하게 저는 아침 혈압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런 무호흡은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실제 고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 첫 번째가 수면 무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잘 때 코 고는지 숨 안 쉬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좋고요. 실제 이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심장마비, 돌연사 발생 시간을 보면 주로 낮보다는 이렇게 밤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치매 강의 들으셨잖아요. 수면 무호흡 치매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시간당 15번 이상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들이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시간당 15번 이상 계속 떨어진 경우는 치매 발병률이 1.7배, 그리고 무호흡이 이렇게 심하게 있으면 발병률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때 이렇게 아까 뇌에 쌓이는 그런 노폐물, 뭐 아밀로이드,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이런 거의 물질들이 잠을 잘 자는 동안에는 뇌에서 이렇게 여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런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더 많이 뇌에 노폐물,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니까 결국 치매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치매 환자에서도,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수면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로 그냥 쭉 간다? 그러면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고,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위험률이 0.2배로 확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우리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밤에 잘 자요. 불면증 환자들은 밤에 못 자는데, 밤에 코곤 환자들은 머리만 들면 자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렇게 자도 밤에 계속 잦은 각성이 돼서 수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졸립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히 운전할 때 많이 졸립고, 특히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분들 치료만 해주면 교통사고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단할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자가 진단했던 그런 게 좀 의심된다 해서 제 외래 오시면 이제 병력을 청취하고 다른 신경과나 정신과적인 병력이라든지 약물 같은 걸 확인하고 이제 검사를 해봐야겠다 하면 수면다운 검사 처방을 받으시게 됩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수면 무호흡이 의심될 때 보험으로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임상 증상, 뭐 주간 졸림, 코골이, 피로감, 숨막힘 이런 임상 증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에서 혀를 내밀고 아하라고 해볼 때요, 이렇게 보통 목젖이 보여야 되는데 목젖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는 뭔가 더 무호흡이 의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증상이 있는데 요게 그레이드 3 이상이다 그러면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이런 임상 증상만 있으면서 내가 고혈압,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과거력만 있어도 보험으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밤에, 어쨌든 이벤트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밤에 와서 수면 검사실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는 거고요. 잘 때 여러 센서를 붙입니다. 뇌파도 붙여서 이제 수면 사이클도 보고, 이렇게 가슴이랑 배에 벨트도 차서 호흡도 좀 체크하고, 코에도 이렇게 센서를 붙여서 무호흡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부착을 하게 하고 하룻밤 주무시고요. 그러면 저희 의사들이 얻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뇌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얕은 잠인지 깊은 잠인지 각성이 되는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호흡 공기의 흐름의 정도를 보면서 무호흡이 있는지 저호흡이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밤사이에 심전도를 보고 혹시 부정맥 같은 게 지나가지 않는지도 볼 수 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을 안 쉬면 보통 이렇게 숨을 쉬다가 이렇게 저호흡이 되는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숨을 자시다가 아예 안 쉬어버리는 이런 무호흡 이벤트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이 내가 있다 그럼 다 치료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검사해보면 대부분 한 시간당 5회에서 10회 정도는 다 가지고 계세요. 코 많이 고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경증인데 내가 이제 한 시간당 5회에서 15회 정도인데 아무 질환이 없다? 사실 그러면 그냥 좀 뒤에 설명드릴 보존적 치료 정도만 이제 집에서 하실 것들만 설명을 드리고, 근데 경증인데 내가 혈압도 있고 심장질환도 있고 뇌졸중 환자다 그럼 무조건 치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당 15회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치료 받으시는 거를 권합니다. 여기 이제 보존적 치료가 뭐가 있냐,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체중을 감량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목에 있는 그 연조직에 있는 그 지방을 빼도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더 악화시키니까요. 금주, 금연. 그 다음에 대부분은 똑바로 누워서 자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막히기 때문에 똑바로 자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옆으로만 좀 자도 많이 나아지고요. 베개만 좀 베도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도 팔기도 해요. 너무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똑바로 누워 자니까 이걸 아예 이렇게 차고 자서 옆으로만 누워서 자기 하기도 하고 등 뒤에 베개를 이렇게 놓고 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죽부인 같은 거 껴안고 자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개는 어느 정도 조금 목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에서만 베개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옆으로 고개를 높여두고 자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실 수 있고 또 비염이 심한 분들은 가습 같은 거를 충분히 해줘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래에서 제가 권장하는 치료는 바로 이 양압기라는 치료고요. 코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잘 때만.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코에서 그 기계를 통해 호수를 통해서 양압 말 그대로 양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막힌 기도를 열어주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사이즈는 한 요 정도 침대 옆에 놔둘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호수가 사실 굉장히 길어서 머리 뒤로 이렇게 돌려서 놓을 수 있고요. 이게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실제로 좀 부드럽고 코에 잘 때만 코에다 이렇게 탁 차고 주무시면 되고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콧구멍에만 살짝 끼는 이런 마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고 자면은 밤사이 이벤트가 거의 없어지고요. 이제 나는 도저히 코에 이게 안 된다 하시면 해볼 수 있는 또 구강장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보험이 안 돼서 조금 고가의 장비기는 하고요. 이렇게 구강장치를 껴서 턱을 앞으로 조금 당겨서 이렇게 기도의 길을 넓혀주는 이런 장치도 치과에서 하기도 하고 정말 여기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양압기를 써보면은 안 썼을 때는 막 이렇게 저호흡도 생기면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무호흡의 이벤트도 이렇게 많다가 양압기를 쓰기 시작하면 산소 포화도도 안정되고 거의 없어지는 거의 5회 이하로 싹 없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치료적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첫 번째 치료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면 무호흡 수면 장애로 사실 신경과에 오시는 그 첫발이 좀 어렵죠. 뭐 뇌졸중,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건 잘 오시는데 내가 잠 못 자는 걸로 병원을 가야 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수면의 예방은 사실 모든 많은 질환들의 첫 번째 예방이고 손쉽게 그래도 내가 좀 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런 거 기억하시고 이제 병원 내원이나 도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